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그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이제 내일부터 장기간에 이제 합숙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최후의 동거. 같이 살게 됐어요. 그만 이거. 산다고? 사러 온 게 아니고? 한마디 하지 마! 여보세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부터 재밌는 콘텐츠가 이제 계속해서 찍힐 텐데, 그 전에 저희가 항상 동거 콘텐츠를 하면 매일 술, 진짜 매일 술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데요. 뭘 뚫어버려. 어떤가요? 이번에는 실험카메라 하죠. 준비했어요, 실험카메라. 진짜 초장에 귀를 잡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은 실험카메라 어떻게 갈 거냐면 본질 남길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사는 거니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절대 술 먹지 마라. 강력하게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친들이 이제 이것들을 먹게 어떻게든 먹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공지 올릴게요. 크리에이터 단톡방에 제가 뭐라고 올릴 거냐면, 여러분 시트콤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숙취 있다고 징징대는 순간 죽음 죽고 아웃. 그냥 와 올라왔어. 잘 가요. 알겠습니다고 알겠습니다 하겠지 이제. 김현은 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현님은 제가 평소에 술을 안 먹어주니까 먹자 하고 옳다쿠나 하고 바로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바로 꺼내. 너도지. 아니 근데 몰카 말 것 같은데. 너 먹자고. 저 바로 녹음만 하고. 녹음 별 카메라로 찍으면 안 돼. 아, 녹음할게. 녹음도 걸릴 수도 있어. 일단 승규. 어디야? 나 여기 가족여행 왔어. 누구랑? 가족여행인데 뭘 누구랑이야? 아 가족이 있구나. 엄마. 아니야 알았어. 야. 조용히 해봐! 촬영 중이야. 아니야, 승미.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저 유튜브 채 저기 말 구독했어요. 아, 네, 저도 한번 인사드리고 한번 뵙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너 누굴래? 그냥 나한테? 아니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촬영 중이고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시트콤 촬영을 하잖아. 이제 각자 말씀 이제 내가 음식 갖고 와야 돼. 내일 컨디션 관리도 쭉 봐야겠다. 알겠어. 내가 한번 꼬셔. 한번 탑톱을 한번 해볼게. 한번 살살 꼬셔봐. 우리 정재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다 끝났어? 고생했지? 일단 야식 먹을까 같이? 좋아 빨리 일하고 빨리 와. 야, 우리 오늘 시트콤 가기 전날인데 맥주도 한잔 할까 같이? 아 좋아. 맥주 한 캔만. 맥주 한 캔만. 맥주 한 캔 사가? 그럼 내가 갈 때? 어 소주도 사가? 아니 소주 그때 집에 좀 남은 거 있을걸? 어떻게 걸어야 될 것 같아. 알았다. 술을 안 먹는다는 생각이 얘는 아예 없는데? 대단한 친구야? 내 와이프지만 난 좋아.
대승도 도전. 여보세요. 뭐해? 나 그냥 씻고 나왔는데. 아 그래? 어 나 피곤해? 아니 피곤하지 않은데. 너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서. 아 너 그래도 뭐야 이제 시트콤 들어가면 같이 좀 단둘이 있을 시간 없어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려고 했지. 뭐냐 그 우리 만나서 뭐 그냥 뭐 술이라도 먹을까? 그냥 너랑 같이 술 먹어준 적도 별로 없고 해서 시트콤 괜히 들어갔는데 너 요즘 막 좀 피곤하고 힘들고 이랬잖아. 나는 좋긴 한데 그 내일 기동님이 컨디션 조절 해주라 했잖아. 어. 그래서 술은 조금 좀 안 될 것 같아. 안 먹을 거야? 진짜 괜찮고. 그럼 가볍게 뭐 맥주라도 먹을까? 도수 좀 낮은 거? 그래? 웬일이야? 너가 술을 마다하고? 아니, 너 근데 혹시 도시락 카메라 아니? 아니? 그냥 진짜 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래? 괜찮아. 한 두 먹으려면 너무 아쉬워서 안 먹을게 나. 알았어. 알겠어. 와, 쩐다. 진짜 깜짝 놀랐어. 대단한데, 김연? 와, 진짜 충격이다. 어, 야, 그 현서 술 먹는다냐? 아니, 아까 내가 가족들이랑 그거에서 얘기했는데 술을 못 먹는데? 왜? 그러니까 그 뭐지, 일단 아토피 약도, 아토피 약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이로써 이제 제이가 나는 우리 엄마까지 받았어. 근데 안 된다더라고. 재현아 화이팅. 오케이. 아 역시. 아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갈 때 맥주 사들고 들어갑니다. 어, 한번 내일 또 결과를 기대해 볼게요. 네, 맥주를 한번 사들고 가볼게요. 우리 여사님 말정신 심심이잖아. 맥반석 계단이다. 근데 진짜 뭐예요? 자 하여튼 지금 저희는 시트콤 하우스에 한 트럭 짐을 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역대급이야 짐이. 야, 가는 날이 장난 아니었는데 어떻게 비가 오냐. 예보에 없었거든 내가 어제 분명히 봤을 때? 잘 살려나 보지. 잘 살려나 보다. 아무튼 그... 오늘이 몇 화게요? 시트콤? 영화.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이 2화예요. 왜요? 왜요? 2화예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은 한 게 없겠죠 당연히. 네. 우리가 했으니까요. 우리끼리 오프닝을 재밌게 찍었잖아. 우리끼리 오프닝을 맛있게 찍었어요. 그 오프닝이라 함은 밑밥은 바로 어제였어요. 과연 촬영 전날 인연들이 술을 처먹을지 안 먹을지 안 먹을지 몰래카메라를 저희가 했어요. 실험카메라를. 사실 저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쳐드셨는지 안 쳐드셨는지. 혹시 알아요? 알아요? 엄마 연락했어요? 일단 저희 집에 CCTV 설치했어요. 일단 네. 첫 번째 스파이 김승배 씨의 증언에 의함. 와 김승배 나의 박현서 양은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다. 어제 승배 가족여행 갔어요. 근데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제 못 갔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하는 거야 낮부터. 그래서 저녁에 근데 우리 가족이랑 같이 랜선 짜나 하는 거 어때? 그러길래 랜선? 아 근데 마시면 안 돼. 난 기둥이가 어제 한 번 난 아웃이다. 했는데도 걔는 거기다 랜선 짜놨다고 하길래 김승배가 실시간으로 나한테 야 도저히 안 먹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저한테 작전 공유를 했어요. 와 대박. 자, 두 번째 스파이. 네. 이재승 군. 와, 왠지 아니 어제 진짜 평소에 진짜 그 어제 전화 통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잠깐 들어보시죠. 안녕. 안녕. 혹시 몰랐어. 괜찮습니다. 냉동실에 두고 먹을 때 시원하죠. 술 안 먹는데. 한 모금씩 홀짝홀짝. 아 진짜 한 모금하고서 예의. 일단 김현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한 모금하고서 예의. 한 모금 뭐 술 한 모금 먹고 그럼 운전해도 돼? 안 되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레전드 갈게요. 먹어주던지 이거.
자, 레전드 갑시다. 맥주 사왔지롱. 냐. 아, 나 이 목소리가 더 싫은데, 근데. 웃겨 보이나. 맥주 짠. 짠. 아. 아. 야, 그니까, 아무, 진짜, 기동이가 얘기를 안 한 줄 알았어, 나 중간에. 근데 내가. 자. 아니,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실험 카메라야 내가 이랬어. 어 나도 실험 카메라야 그래. 카메라 아 모르겠고요. 자 강재희 양은 실험 카메라야 이랬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아, 근데 뽀링이는 그 어떻게 스파이가 누구예요? 자 뽀링이는 스파이가 없어요?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워졌어요. 아 뽀링이 나 저기 저기 있어. 아 승우 어떻게 꾸준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그럴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근데 뽀링이 먹었어 안 먹었어? 저 안 먹었죠. 쟤 안 먹었을 것 같아. 밤새서 편집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탈락자 두 명. 너네 두 명은 다음날 컨디션 관리에 대한 그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다음날에 프로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없어. 아 진짜 프로 크리에이터처럼 말했어. 나 그 영상에 다 남겨놔 있어. 좋아. 아 말만 너가 그렇게 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좋아 이렇게 한 거지. 좋아. 나 됐어? 이제 실례는 나 진짜 이제 앞으로 술 마신다고 하면 절대 안 마셔야 돼. 이건 내보낸 것 같긴 해. 배소내긴 하다. 도착. 지금 미쳤어. 우와. 야, 커피가 사기야. 네, 우와. 여기서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괜찮았다, 야,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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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커머스 했던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다는 걸 인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최근에 했죠? 감사합니다. 아, 그다음 주당의 비결 우리 계속 출처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져왔고요. 이건 정재열이 드시고 계시는 운동하기 전에 부스터가 일어나는데요. 건기식이라서 이건 아직은 아직은 못하는데 혈당감 저거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드는 먹는 건데 다 드세요. 먹으면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는데 혈당이 20 내려간대. 엄청 많이 내려간대. 그래서 뭐 먹자마자 직후에 무조건 하나씩 드세요. 여기 대박이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끝까지 꽉 차 있어요. 와, 밥 꼴만 먹자 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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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밀폐가 싹 돼가지고 진공이에요 진공 뺄 때는? 우와 우와 이렇게 빠진 소리가 단계 하나 이건 뭐예요? 에그보일러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에그보일러 해창된이 진짜 필요한 건데 이렇게 넣고 계란을 여기다 올려요. 그 다음에 뭐 반숙이 먹고 싶다 반숙 설정하고 딱 돌리고 있는 백돌이다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우와 냉장고 저희 커버스로 싹 꽉 차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죠? 그 조조칼국수 김치. 조조칼국수? 어? 이거 작심닭 작심닭 아, 맞아.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가락 양배추 쌈인데 이게 다이어트 식으로 너무 좋아요. 이게 다이어터들이 찾는 1순위래. 그리고 제가 그 헬창으로서 아는데 이 양배추가 진짜 좋아요. 다이어트 건강에도 진짜 좋고. 근데 맞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게 또 닭 육수로 닮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양배추 맞아, 맛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안에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진짜 개별미에요. 아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그럼 이게 뭐죠? 작심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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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넣죠? 우 소리 질러 빨리.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하나 둘 셋. 와 라이틀리다. 와 라이틀리다. 오 잠시만 이거 뭐지? 좀 꺼져 다들. 이거 치즈 떡볶이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드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뭐지? 이제 오늘부터 한번 제대로 저희가 이제 살아볼 거고요. 지금 그 어떤 시트콤보다 돈도 많이 들었고 사실 준비도 엄청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커머스를 많이 사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조회수도 요즘 계속 막 점점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저걸로 이제 집을 한번 방을 한번 방배정을 한번 가봅시다. 혹시 찜이 둠 방이 있나요? 네. 아 2층 있더라고. 오케이.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게 블라인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3층에서 자는 말 했다. 그럼 저 예상했던 대로 이쪽 방으로 갈게요. 설정이 어디로 하는지 모르네. 그리고 지금 처음 가는 사람이 가서 모든 방문을 닫으면 돼. 올인 가자. 아프지 않으시죠? 누구한테 잔소리 폭탄 날릴지. 뭐지야? 아, 이거 아무도 없나? 아하. 아, 1층 갈까? 잠깐만, 여기 화장실이 하나지? 안에 안에 또 방에 하나 더 있나? 네. 아, 전용 화장실이 있어? 네. 아, 여기만 전용 화장실이 있어? 아, 맞아.
괜찮아? 화장실 같이 써도 돼, 나랑? 똥 많이 싸는데. 보링아. 오빠들은 너만 찾고 있어. 감춤은? 오케이. 결정. 차례인가? 자, 안녕하세요. 저와 같이 방을 쓰시게 되시면 방구 모닝콜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여긴 아무도 없는 것 같구만. 좋아. 비명소리 비명소리 여기 또 사람이 있나? 보링이 냄새가 안 나는구만. 나는 보링이를 찾으러 왔다네. 둘이 뭐야? 둘이 아니고! 뭐해? 저기 아무튼 강대정을 했는데 재승이랑 같은 방이 됐네요? 아씨 알았네. 레전드 상황 발세! 레전드 상황 발세! 와 술.. 와 술 미치..